조사학자 감독판 시작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말 조심하란 말씀. 아니 민주당이 좀 이제 전투 모드로 좀 들어가는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에요? 뭐 전투 모드로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검찰이 수셔대고 있죠. 국민들이 분노해서 뭐 하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반박자만 빨리 나왔어도 좀 신뢰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뭐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야성을 갖고 있을 때 국민들이 그렇지. 신뢰를 주는 거죠. 뭐 여전히 과거의 거대 정당 집권 여당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네. 국민들이 좀 웃기겠죠. 아니 옷이 바뀌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생각하는 거. 뭐 근데 더 나쁜 집단이 있는데 민주당만 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더 나쁜 집단들이 적어도 다음 국회에서 네. 더 많은 의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또 반대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좀 네. 뭐 나름대로의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박사님 보시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기 문제 네. 이것은 국민장에 봤을 때 진짜 끔찍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끔찍한데 민주당이 어떻게 싸워야 된다 보십니까? 대충 싸움 이건.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지역 차원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주로 예를 들면 극우 보수 단체들 지역 사회에서 네. 주한미군 철수 반대 저기 범시민 와. 그 저기 뭐 저기 예, 서명 운동 같은 걸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말았는데 지금 아마 지난주부터인 것 같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예. 관련해서 소위 범국민 반대 서명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네. 지역 사회에서도 이제 광범위하게 이 문제를 현실로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게 되면 여론에 이제 반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저는 그런 어떤 지역 사회, 그러니까 중앙 차원에서 이제 촛불 행동 같은 데서 이제 어떤 주말 집회 같은 거를 하긴 합니다만 네. 이건 예를 들면 하나의 중앙 집단에서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방금 평가한 적은 측면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뭐 민주당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지역 차원에서 소위 현장에서 진짜 예를 들면 생활하고 있는 분들과 밀접하게 만나서 이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소위 촛불 또는 민주당 집회, 그러니까 중앙의 집회와 지역 어떤 커뮤니티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저는 좀 더 확장된 형태의 반대운동으로 저는 승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당장 수단은 없는 거죠. 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실제로 많지 않은 거죠. 뭐 대통령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다 용인한 것 같으니까. 용인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당장 이제 이게 지금 6월 말.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투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7월 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IAEA 최종 결과 보고서가 금방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다른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우럭에서 180배 세슘이 180배 이상 나온 게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효 네. 채취 문제 같은 경우 다시 문제 제기했었죠. 그래서 웃긴 거죠. 도쿄 전력은 문제 없다고 얘기했는데 일본 원자력 규제청에서는 야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원자료에 손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조사해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효 네. 채취는 이제 위에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IAEA는 인정했습니다만 태평양 도서 18개국 포럼에서는 실효 채취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 저는 국제사회 같은 경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우럭이니까 일본에서는 도쿄전력에서는 생선을 가로 막으면 다 막으면 그물로 막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문제는 그 물을 먹어가지고 그 우럭이 세슘이 180배가 된 건데 네. 물을 안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어떤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것이 일본 국내이건 국제사회이건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 네. 하나하고 이제 좀 지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면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막는 게 문제인데 얼마 안 남아 그러니까요 문제야, 막는 게 문제인데 이놈의 정부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죠. 전 그래서 당장 대책은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데 최대한 예를 들면 이게 그냥 한번 방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방류하는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라든지 이걸 다 막아야 되겠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방법은 뭐 전 세계적인 시민사회 또는 뭐 양심적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환경단체들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뭐 독일 EU의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고 태평양 도서국가 예.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 네. 또 국내 지역사회에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민주당 네.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주 치열한 투쟁을 한다고 봐요. 그럼 여기 그냥 좀 가면 안 돼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인 거고. 네. 우리 과거의 어떤 초고기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걱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세슘 180배가 돼 있는 무럭을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좀 더 강력하게 좀 이슈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이건 근데 딴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지금 또 예를 들면 아래서 집안 싸움하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긴 해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와, 뭐 이재명 그만두라고? 아까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무슨 일만 날 때마다 이재명 사퇴하라고 얘기.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볼 때 공천이죠, 뭐. 공천 못 받겠죠. 민주당에서 공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뽑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전 오히려 이상민 의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저 다음 선거 안 나옵니다. 저 공천 안 받겠습니다. 저의 진정성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렇지. 그런 얘기도 안 하면서 끊임없이 때만 되면 모든 건으로 다 예를 들면 어떤 건만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이재명 사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저분 과거에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잖아요. 원래 자민련에 있다가 왔죠. 지역이 대전이죠. 대전. 네, 대전입니다. 아, 그럼 나가든지, 나가서 국민의힘으로 가든지, 무소속으로 가든지. 아, 비겁해, 아주 진짜. 제가 볼 때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진짜 되게 좀 5선 정도 됐으니까. 예, 많이도 했네. 진짜 적어도 민주당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반 이재명 투쟁을 선언하시려면 다음 선거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공천 뭐 고민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시면서 나와서 싸우세요. 저는 그러시지 않으면은 의도 자체가 공천을 얻기 위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지금. 자, 그 이동관 얘기 좀 할까요? 잘 아시죠? 이동관에 대해서. 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만. 네. 뭐 온갖 언론에 관련된 만행을 다 저질렀던 인물이었죠. MB 정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MB 정부 시즌2란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네. 왜냐면 이제 저는 과거에 동아일보 기자할 때부터 알았는데. 네. 그 DJ 쪽에도 많은 선을 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DJ 정권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 아주 뭐 동계동계 라인하고 아주 친숙하죠. 과거에. 네, 그런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그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언론사에 있는 모든 기자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부 기자들 같은 경우는 진보 보수 이념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치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거기에만 눈덩어 드렸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실제로 정계에 좀 들어와가지고 나쁜 분탕질을 매우 많이 하죠. 자기들이 정치를 제일 잘하는 것처럼. 참 답답하긴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지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언론 장악을 한다거나 도주 탄압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 자체가 어떤 하나하나의 단건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총체적인 총선 전략, 용산발 총선 전략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제일 큰 문제는 저희 언론, 그러니까 권력의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가장 잘한 게 MB 정부의 이동관 홍보수석 시절에 제일 잘했기 때문에 다시 재등용 아직까지 뭐 결정이 안 됐으니까 왜 말이 맞냐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 뭐 이쪽에서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군불 떼어놓고 우리한테 날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이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는 여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고발 정도로 했다가 MBC 이제는 완벽하게 방통위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게 하나의 측면인 거고 또 하나 노조 파괴하고 있는 건 노조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이건 대부분 중도층 분리 분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노조가 좀 잘못된 관행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중도층 같은 경우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면서 중도층을 계속 예를 들면 분리 분열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은 거죠. 네. 여전히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윤 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거든요. 네. 이걸 분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조금 비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커뮤니티를 깨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역 커뮤니티 같은 경우 돈을 정부로부터 받지 않는 단체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면 국가 보조금 받고 그 돈으로 허투루 쓴다라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특히 탄탄하게 돼 있는 것이 저희 이제 과거의 풀뿌리 저희 진보 단체들이 만들었던 풀뿌리 지역 조직이거든요. 여기를 깨고 선별적으로 보수 단체에게 지원을 많이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 지역 반영 커뮤니티를 깨겠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조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검찰은 예. 칼을 들대서 예. 민주당을 분리분열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29명 정도가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연루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압수수색을 전개했고 우스운 얘기는 그 29명이 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소위 우리말을 잘 따르면 문제가 없을 거고 근데 이게 29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문제는. 다른 캠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럼 홍영표 캠프를 얘기할 텐데 네. 이 숫자는 지금 당장 안 할 거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29명이라고 지금 쳐요. 그럼 29명을 합친 몇 명입니까? 거의 예를 들면 60명 정도에 예. 대해서 앞으로 특정을 해서 수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발로 떨 거예요, 의원들 같은 경우. 그렇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 관련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밖에 네. 없는 측면이고 저는 그래서 검찰 캐비넷이 열리고 있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네.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이동관,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예.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참 웃기죠. 윤희관 경찰청장, 기동복 네. 복장을 딱 입고 나와서 거의 전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오인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인의 얘기 나왔죠. 오인의 얘기가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아마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이거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있다. 실제 오인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밝히겠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인회의 얘기가 왜 나올까? 전 국가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을 통해서 용산발 총선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네. 당 내부에 대한 장악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인회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이용호 의원이 무슨 뭐 예를 들면 비주류 의원도 아니고 이쪽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인물이고 영입된 인물이었기 네. 때문에 아마 저는 충분히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핵심 라인을 중심으로 모든 정보가 모이고 있고 나머지는 배제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배제 속에서 이용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딱 한 1년 정도를 남은 시점부터 예. 이제 포괄적으로 용산발 총선 전략이 시작되고 있고 아마 이제 앞으로 이 뜨거운 여름에 아마 대회전이 시작될 거다. 네. 대회전이 시작될 자, 거다. 이동관은 이제 방통위원장 하려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아마 아들 학폭 문제가 글쎄 말이에요. 가장 뭐 침대에 올려놓고 올라온다에 따른 거 밟았다 그러든가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뭐 누구죠? 정순신의 추억보다 더할 정도의 상황이 네.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고의 당시 이사장인 김승용 이사장이 그 하나 쪽에 그 총수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다른 내용도 필요 없고요. 네. 그 인권위의 진정된 내용만 읽어줘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제가 이 학교가 지금 학폭위가 아예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학폭위를 안 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진정만 되고 검찰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으면 이동관의 부인이 학교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정순신과 유사한 거겠죠. 뭐가 있었겠죠. 이동관도 당연히. 그 당시에 가장 실세였었기 때문에 네. 그럼 예를 들면 권력형 예를 들면 비리일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것이고 예. 아버지가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순신이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동관은 당연히 낙마해야 되는데 질적으로도 차이가 나요. 아들의 학폭 행위를 보게 되면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치.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라는 얘기를 들을 뭐 저건 뭐야 저거 부모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상황 뭐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막 침대에 눕혀 밟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 꼴로 때렸다 게임기를 뺐고 내 명령에 불복종하면 때렸고 왜 피해 다니냐고 책상에 머리 박게 했고 그다음에 뭐 또 나에게 친구를 때리게 그 더 글로리랑 비슷한 거예요. 더 글로리의 내용들인 거고 왜 피해 다니냐면서 하고 그다음에 둘이 싸움 붙이고 네. 그래서 안 때리면 또 본인이 때리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학교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학교에서 예, 근데 학교에서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 아들은 정순신 아들과 똑같이 명문대에 입학을 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초점은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걸렸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방통 그 과기방이 아닙니까? 네. 거기 위원장으로는 장재원이 갔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랬을 때 당연히 뭐 민주당에서 반대한다 그래도 네. 임명하겠죠.
제가 부터 인사청문회에 파행을 시키겠죠. 파행시키고.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파행을 시키고, 어떤 식으로 파행을 시켜서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죠. 네. 그럼 청문회 없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임명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 여론이죠. 정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니, 근데 그 여론 전혀 무시할 것 같아요. 이동.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임명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하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표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치, 방통위 같은 경우는. 그럼 민주당은 또 그냥 우리 싸웠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뭐, 왜냐하면 이 방통위원장하고 정순신도 굉장히 주요 요직이었지만 방통위원장 자리는 지금 KBS도 지금 찾아가겠다는 거고 예, 예. MBC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하여튼 권한이 워낙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MB 때에 누구 최수준이가 2인자로서 네, 종편 만들어내고 최수준, 그렇죠. 예, 방통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청와대 송불서 이동관이가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작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동대장이었던 거죠 그때? 완전히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 민주당은 그러면 청문회에서 하고 당하고 그래 윤석열이가 임명했으니까 끝 이렇게 돼. 아니요, 저 제도적으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세 가지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 보면. 네.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예를 들면 지금 정순신 이래로 나와 있었던 이동관 아들 학폭 문제가 있고요. 청문회가 네. 청문회 전국이 있겠죠? 청문회 전국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생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경제가 이제 경착륙이 시작됐다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동관 인사청문회만에 파행을 일으킨다면 소위 인사청문회 문제,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그다음에 민생 문제를 걸고 좀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도적인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이제. 전 그렇다면 국회에 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선언하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도 거부권 행사하고.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들어오지 않고 파행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외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독자적인 권한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합의를 하고 오고 네. 전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저는 이동관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일으켰어 통과시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임명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임명되는 순간 이동관을 국회에서 탄핵시켜야 된다고 뭐 제가 볼 때 탄핵 권한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네, 국회에서 그 과반이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아들 작품 문제하고 과거의 전력 문제 이런 걸 긁어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건 탄핵시켜야 된다. 이걸 먼저 걸어야 된다. 아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제가 볼 때 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기 때문에 그 권능 자체가 국민 여론이 동의해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행사하는 게 맞아요. 역풍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국민이 분노하는데 어떻게 역풍이 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사안에 대해서 행위를 했는데 역풍이 온다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그냥 여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돌아가고 바이패스권을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도 파행을 일으키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탄핵 권한을 통해서 미리 선언해야 된다고 봐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선언에 권한이 있는 거뭐 대통령의 거부권은 뭐 권한이 있는 거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행사하는 거라면 아 국회에서 탄핵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행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예를 들면 계속 싸움질만 한다고 얘기를 들을까 봐 하는 건데 저는 이 사안은 다르다고 봐요 학폭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 문제거든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뭐 하겠다 그랬어요. 교육 개혁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쓸데없는 교육 제도 개혁을 합니까? 이런 일들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이 일을 방치한 이유가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라면 매우 불공정한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전 당연히 그럼 탄핵해야죠. 이건 무슨 뭐 제가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역풍 분다고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총선 때 분명히 역풍 맞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역풍 이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예를 들면 저는 숙청 운동을 해야죠. 권력 투쟁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현 정부에 맞서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싸워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정치는 권력 투쟁이에요, 원래. 그럼요. 끊임없이 지도부를 흔들고 국민 여론과 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 규율하지 않으면 당이 규율하지 않으면 국회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뭐라고 규율할 수 없습니다만 당은 규율기관이에요. 당에는 당의 강령과 당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규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규율을 하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의원총회에 열어서 난리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가서 뿜어가지고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파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방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당은 제가 볼 땐 저희 공당이 아니에요. 그럼 뭐 대충 뭐 어떻게 같이 잘해가보자 이거 이 생각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얘기 좀 간단히 정리할까요? 한동훈 예. 장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도 탄핵해야죠. 탄핵을 해야죠. 아 제가 왜 웃기냐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예. 예를 들면 뭐랄까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발언들을 막 해요. 글쎄 말이에요. 민주당이 관여한 게 없는지 먼저 점검해라. 네. 본인이 어떻게 하냐고요. 본인이 고소 안 했다면서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수사 내용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관여한 게 없는지 먼저 점검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또 수사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경찰이니까 아무 상관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아니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장 청구하려면 다 검찰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예를 들면 검찰을 안 통할 수가 없어요. 검찰의 최종적인 수장은 예를 들면 검찰총장입니다만 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법무부 장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본인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예.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가해자냐고요. 누가 특정할 수 있냐고요.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 하나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최강욱 의원을 가해자로 특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웃긴 건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뭐 신고나 고소한 적도 없잖아요. 아니 이거 누가 고소했습니까? 국민의힘 출신의 무소속인 강서구 구의원 김민석이라는 맞아요. 제가 저기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 제가 따라서 작자가 고소한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충분히 제가 볼 때 짜여진 극본이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타겟이 되어 있는 MBC 기자 같은 경우는 바이든 네. 문제 관련해 자막 보도를 네. 했던 기자였었고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거의 앙숙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아닌 이상 아 예를 들면 그 조민 네. 그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같은 경우에 생활기록부 남양주 시장이 공개했었잖아요. 그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그냥 중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하고 초본,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네. 나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예를 들면 다른 자료를 몰래 뺀 것도 아니고 인사청문회라는 공간에서 제출받은 내용을 가지고 했다는 내용을 네. 한 것 자체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성 경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갈 물리기인 거죠,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네. 본인들 스스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려면 네. JTBC와 검찰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 이정근 전 사무총장 녹취록이 나온 게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검찰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지금 나와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당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JTBC와 네.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져야 되고 남양주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 생각에는 역풍 운운하면서 내부의 그 이상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그럼요. 확실하게 국회가 갖고 있는 다수석을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민주당 그냥 초박살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뭐 검사 공화국 연대부 특수부 공화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좀 이재명 당대표가 네. 그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과거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어떤 네.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예. 너무 겁이 없어요. 우리도 한번 겁이 없이 한번 싸워볼게요. 이재명 당대표도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는 진짜 다른 각오로 이 문제는 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좀 네, 걸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네. 사법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들이 네. 파괴되고 있는 민주주의 유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인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렇죠.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현 정권과 싸워나가야 한다. 네. 이건 예를 들면 사법리스크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무삭제 박사님, 김종욱 박사님, 감독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아, 감독판, 예. 제가 오늘 감독을 당했던 판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